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아령을 이용한 하체 근력 운동을 해볼 건데요. 운동 시작 전에 스트레칭 꼭 해주시고 운동을 하실 때 다리는 어깨 넓이만큼 벌려주세요. 허리는 세우시고 복근에 힘을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아령을 이용한 하체 근력 운동 시작하겠습니다. 하체 근력 운동에서 가장 기본인 스쿼트입니다. 아령을 양손에 가볍게 주신 다음에 다리를 어깨 넓이만큼 벌려주세요. 무게 중심을 발바닥 가운데에 두시고 무릎이 발끝보다 나오지 않도록 주의해서 앉았다가 일어나주세요. 그럼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음 동작은 와이드 스쿼트입니다. 다리를 어깨 넓이보다 넓게 벌신 다음에 발을 45도 정도로 벌려주세요. 그 다음에 무릎이 발끝보다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앉았다가 일어나주세요. 그럼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음 동작은 런지입니다. 런지는 한쪽 팔을 앞에 두신 다음에 뒷다리와 일직선이 되도록 해주세요. 그러신 다음에 뒷다리를 90도가 되도록 앉았다가 일어나주시면 됩니다. 이때 몸통이 틀어지거나 옆으로 길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그럼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사이드 런지는 다리를 어깨 넓이보다 넓게 벌리신 다음에 무게 중심을 한쪽으로 이동해 주세요. 이때 골반과 상체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그럼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사이드 밴드는 아령을 한쪽에 드신 다음에 다리를 어깨 넓이만큼 벌려주세요. 하체와 복근에 힘을 주시면서 옆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이때 상체가 비틀어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아령이 허벅지를 쓸면서 옆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오시면 됩니다. 그럼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음은 카프레이즈입니다. 아령을 양손에 들고 무릎을 살짝 구부려 한쪽 다리를 드신 후에 반대쪽 다리에 무게중심을 실어주세요. 그 다음 뒤꿈치를 올렸다가 내려주시면 됩니다. 한 발이 힘드신 분은 양발로 올리셨다가 내리시면 됩니다. 그럼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아령을 이용한 다양한 하체 근력 운동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것을 총 3세트 운동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